바람 소리 많이 들리려나? 저는 오늘 업타운에 왔어요. 오늘이 5월 6일이거든요 일요일. 근데 내일 모레가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모네 가족들 보려고 오랜만에 선물을 사들고 일요일에 가족들 보러 왔어요. 네, 진짜 날씨가 너무 좋고 살짝 업타운은 느낌이 다르죠.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는 그런 뷰랑 완전 이제 여긴 좀 캐나다 같지 않나요? 제가 여기에 2년 전에는 여기서 이런 동네에서 1년을 살았거든요. 이모랑 같이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학교랑 일 때문에 다운타운에 살고 있긴 한데 이렇게 가끔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모랑 이모부랑 사촌 오빠들이랑 같이 집에서 저녁 먹고 저녁에는 친구가 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를 못 해줬었어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났으니까 같이 저녁도 먹고 놀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요. 오늘 좀 오랜만에 주말 같은 주말을 보내네요. 아 너무 좋아. 짠. 저희 집 앞이에요. 엄청 푸르죠. 저는 그럼 이모랑 만나고, 나 이모 너무 좋아. 이모랑 같이 오늘 하루를 놀고 어버이날 이모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전 지금 이모랑 오빠들이랑 기다리고 있어요. 빈 집에서. 심심하다. 제가 이모네 집을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옛날에 살았던 방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 그 뒷 배경이 아마 거기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방은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짜잔! 이 배경이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원래 침대를 두고 살았었는데 이 항상 여기 있는 이 책상에 이렇게 딱 앉아서 여기 앞에 있는 햇볕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모네 집에서 옛날에 2년 전에 처음 유튜브 할 때. 근데 이 방은 조명도 되게 노랗고 엄청 오래된 나무 방이에요. 이거 다 나무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좋네요. 아무튼 이 방은 제가 옛날에 제가 옛날에 촬영을 했던 곳이에요. 익숙하죠? 체리 색깔 나무집. 엄청 오래되고 좀 뭔가 제 학교 친구들은 저 방을 막 지하 벙커에서 살 때 찍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하는 아니고 1층입니다. 가족들은 다 2층에 살고 저는 그때 혼자 1층에서 방을 썼었어요. 그리고 지하도 있긴 한데 지하 거실은 살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비워두고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막 사촌들 오면은 손님들 재우고 뭐 그런 방으로 쓰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니까 되게 좋네요.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까 되게 쓸쓸하네. 안녕. 개미 뒤돌아줘. 영상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미가 머리가 왜 그러죠? 개미가 이제 개미 머리를 풀고 아프리카 흑인 친구들로 돌아. 정형돈 머리일 때. 정형돈 머리는 뭐야? 정형돈 그때 머리. 영상에 나오고 레게 머리가 안 나왔었네. 중간 머리가 없다. 레게 머리가 없다. 지금 레게 머리를 오늘 풀러가지고 오늘 머리가 빠글빠글 거리면서 오늘 양갈래로 올 것 같아요. 귀엽네. 아저씨 귀 같아. 귀 저기 아저씨 꿈에차.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이 사고 현장 앞을 좀 지나가는데
조그맣게 추모하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 인터뷰도 하고 있나봐요. 이렇게 돌아가신 딱 그 위치에다가도 추모하는 꽃을 사람들이 놔두셨어요. 이 앞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뭔가 되게 슬프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때 그 뉴스에 나왔던 사고 현장이네요. 노래방! 야, 이거 찍혔니? 야, 이거 찍혔어? 안 찍혔어, 안 찍혔어. 샤워트 가라 올게. 짜잔! 좋은 점심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났어요. 날씨는 아주 맑고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이라서 오늘은 밥을 먹고 운동을 갈 겁니다. 후! 오늘까지 영상을 찍고 브이로그를 올릴 거예요. 밥 먹고 바로 운동하러 갈 거예요. 커피 한 잔 하고 딱. 지금 어제 같이 술 먹었던 학교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 다리가 왜 이렇게 말랐어? 앙상해. 들어가실까? 너가 여자 걸 입었고 너가 남자 걸 입었네. 잘 어울렸어. 너 되게 잘 어울려. 이게 네 거 같은데. 왜 손을 그렇게 가리고 난리야. 자, 싱크에 손을 씻으러 갑시다. 다 같이 갑니까? 다 같이 갑시다. 우리 또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닦아 여기도 있어. 웃기다 이거. 맛있어요. 오늘 술자리에 해장을 잘했네. 해장해물. 배부릅니다. 자,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우리 어디 간다고? 커피. 빵빵. 빵빵. 배불러.
일로와. 날이 좋으니 운동을 가겠습니다. 사람 많을 것 같다. 그치. 자, 지금 시간은 6시 46분. 7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7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하늘은 여전히 밝고, 나는 운동이 끝났고.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자, 카메라맨 해드릴까요? 자, 카메라맨. 자, 오늘 운동을 해서 기분이 어땠나요?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오늘 누나는 휴일이죠, 그죠? 나는 오늘 데이 오프라서. 난 데이 오프. 저는 오늘 아주 알차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는 버블티를 한 잔 먹으러 가야지. 버블티는 누가 쏘는 겁니까? 아, 저분께서 오늘 버블티 쏘신다고 하십니다. 와, 우리 킹 왕짱 몸 형님께서 또. 야, 우리 형님께서 우리 버블티 쏘신다고? 우리 성님께서 또. 아, 느낌 있게 싹. 네. 저희는 그러면은 버블티를 하러 갑니다. 버블티로 다시 포르도 제일 맛나는 그 버블티 집으로. 그럼 엘리. 그러면은 엘리로. 엘리로? 진짜? 저는 엘리 먹었어요. 엘리 가야지. 그래야지 다음 세대도 엘리로 다니겠지. 그러면은 저희는 엘리로 떠나볼까요? 엘리? 엘리로? 고고! 뾰로로! 올! 카메라맨 되죠? 이게 피넛버터가 되게 좋대, 운동할 때. 피넛버터 한 번도 안 먹어. 피넛버터 먹게? 피넛버터? 하나는 피넛버터고 하나는 초콜릿이야. 피넛버터가 몸에 되게 좋대. 이게 운동할 때? 때? 어. 검은색은 되게 좀 무섭게 생겼다. 나는 프로틴 안 먹어. 저는 버블티를 먹으러 갈 거예요. 항상 운동을 하고 나면 버블티가 땡겨요. 150불 이상 사서 지금 이 텀블러를 하나 가질 수 있어요. 나 뭐 사지? 네, 이걸로 사겠습니다. 그냥 로고가 딱 박혀있는 걸로. 아, 레스 아이스, 레스 슈가, 펄 밀크티, 레귤러 사이즈. 오늘 하루 끝!